무엇이 널 구속하느냐? 있다고 해도 본래 없는 것이 아니고, 비었다 해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. 무엇도 널 구속하기 어려운데, 누가 널 어찌 하겠느냐? 눈은 보는 것이고, 귀는 듣는 것이고, 코는 냄새 맡는 것이고, 입은 담론하는 것이고, 손은 잡는 것이고, 발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. 이들은 서로 차별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없으니 흔들림이 없다. 서원 근스님. 물 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중에서.